2024년 4월 17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이종욱 교수님이 올려주신 공고인데요. 우리 오픈 채팅방에도 올라왔는데 제가 그냥 올렸습니다. KADH도 올렸고 이종욱 교수님한테도 이제 얘기해서 올려도 된다고 하셔서 이종욱 교수님 연구실에서 아마 펀딩이 나와서 연구실 소속으로 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는 여러 이제 과가 있고 연구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프로젝트 수행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요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 연구교수급 인력을 뽑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구교수라고 하셨는데 석사 졸업 이상도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박사 수료자도 아마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무 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근데 일단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충남 부여에 있는데 서울 명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자세한 건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디에 뭐 따로 오피스를 내신 건지. 그런데 하여튼 주 3일 출근 조건이라고 합니다. 뭐 조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전통문화대학교가 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세종에도 있고요. 서울에도 네, 있는 세종에 있는 건 알고 네. 있었는데. 아, 네네. 서울에도 분점이 있습니다. 캠퍼스가 그걸 따로 얘기하시는 것 있군요.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종욱 교수님한테 이메일 한번 보내보시고, 네,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럼인데요. 생성 AI 시대의 고대사 연구라고 해서 이제 겨울학교에서도 강의하셨던 김강림 선생님은 네이버에 소속되어 있지만 단국대학교의 박사과정으로 수료하고 이제 사학과에도 계십니다. 중국 고대사 회사도 다니면서 자기 논문 공부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대 문명 연구소라고 포럼이 되게 잘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고대사 전공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뭐 되게 다양한 분야, 뭐 서양사든 동양사든 고대 관련한 고대사 연구 포럼이 있는데 이제 생성 AI 시대의 고대사 연구에서 이제 김강희 선생님은 중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국대학교에서. 어떻게 어떤 걸 하실진 잘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할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토요일 날 네. 줌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뭐 요즘에 자주 이제 콜로키움 하셨죠. 그래서 콜로키움인데요. 고문헌의 현대화 작업이란 제목으로 안동대학교 네, K인문혁신본부라는 곳에 지금 박나연 선생님이 교수로 가 계신데 내용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국학진흥원은 안동에 있잖아요, 또. 그래서 안동대학교와 한국국학진흥원이 아마 협력을 하는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날 단국대학교에서 하고 네, 아마 온라인 송출은 안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온라인 송출 혹시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고 고문헌의 현대화 작업. 네, 그래서 근데 본부 이름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K인문혁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로키움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과학원 디지털인문학특강 매학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1학기 때는 한림과학원 디지털인문학특강이 벌써 8번째네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4월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하고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한림과학원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손쉽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약간 앞에 이렇게 세 분은 언어학 하시는 분세 분을 포진했네요. 그러니까 울산대 옥철영 선생님은 워낙 이 분야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형태도 분석기가 지금 이제 딥러닝 기반이 아니었을 때부터 만드셨던 유명한 제 기억에 맞으면 유태건가요? 그거 맞죠? 네네. 그래서 그거 개발하셨던 울산대학교 옥철영 선생님도 계시고 이공주 선생님 저도 논문으로만 봤는데 충남대 아마에서 NLP 연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송영숙 선생님은 그 국문과 출신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다. 경희대에서 공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AI 회사를 아마 그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생성형 언어 모델, 뭐, 코퍼스 분석 이런 거 하는지 알려주실 것 같고요. 권은 선생님은 이제 현대문학 전공자세요. 그래서 한국교통대에 계시고, 그 관련한 논문들을 꽤 많이 쓰셨습니다.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그 소설 데이터베이스 혹은 그 소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거기 안에서 뭐 장소를 뽑아낸다거나 그런 GIS 분석 비슷한 것들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효진님은 고전문학 전공자세요. 한국 고전문학 전공자고 한국 구비서라 저는 이제 전에 발표 자리에서 한번 만나 뵙고 요즘에 이런 텍스트 마이닝 활용한 한국 구비서라 한국 고전문학 연구를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좋은 방법은 한림대 여기에 그 유튜브를 구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림대 디지털 인문학 특강 시리즈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가 좋은 이유가 실시간으로 참가해가지고 직접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고요. 또그 발표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다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들도 다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관심 있는 부분의 동영상을 보시면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TH 뉴스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